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예. 나이젤 100개 고맙다. 아, 맹금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가루 깍꿍, 양말 색소폰, 양말 색소폰. 예. 뭔 말이야?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솔방을 하겠네요. 컨디션도 좋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또 기분이가 좋네요. 예. 유튜브 사진이요. 예.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즘 근데 다 프사를 AI화 시킨 그거 얼굴로 많이 해놓더라고요. SNS도 그렇고, 카톡 프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했어요. 잘했죠. 물론 실물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어제 좀 이름 방종에 그 쌍욕박은 분들도 전부 블랙 때렸습니다. 예. 점점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예. 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저 쌍욕만 박는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제 정말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네. 800개 쏘면 당연히 풀어드리고요. 예. 큐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걔네들 다 악플 달았다고 유튜브요? 예. 새벽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저도 다 악플을 봤는데요. 예. 너무 장문들을 남겨가지고, 예, 한, 첫 번째 줄들이나 읽다가 그냥 아씨 꺼져 하면서 귀찮게 이제 여겨져요. 예전에는 화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귀찮게 여겨진다. 면역이 좀 생겼나 봐요. 악플에. 그럼 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가리 깨진다는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잘못된 뭐 실언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방송의 방향성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예,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대가리 깨졌다라는 거는 제가 뭐 어떤 지속된 잘못을 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건데 저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예, 전 잘못을 한 게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실실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들한테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좀 여겨지는 것도 있나 봐요. 예, 모르겠습니다. 왜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글들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싫어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 생각에 그런 거 그분들이 뭐 저를 이렇게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예. 저는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죠. 예.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잠수교도 잠겼다 그러고, 잠수교가 알고 보니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진짜 그
잠겨서 잠수교라고 그러던데요. 맞나요? 예. 여의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잠수교 나오잖아요. 예. 반포 쪽에 세빛 둥둥섬 아시죠? 예. 거기가 잠수교라고 불린 이유가 물에 잠겨서 잠수교래요. 몰랐어요. 호수 대비해가지고 호수라면 이제 잠기게 만들게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군산 같은 경우는 대피 발령이 떴다 그러던데 비 피해가 작년에도 꽤나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장난 아닌가 봐요. 시간당 300mm 이제 지금부터 계속 들이닥치는 이 비가 400mm 이상이래요. 그러니까는 엄청 물이 예, 물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 여기 청라 같은 경우는 인천이라서 크게 어떤 비 피해 이런 건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밖에 그냥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제 이제 날씨 어플로는 비가 안 온다고 돼 있어가지고 오늘 그러면 나갈 수 있나 하고 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도 집안이 약해갖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미쳤어.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영화 무슨 미스트 마냥. 매년 여름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아예 못할 듯? 그러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비가 오는 거는 상상도 못했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막 집안이 그 산사태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위로 그 막 집안이 떠밀려 내려와서 엄청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오니까 이게 진짜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듯? 인정. 에어컨 없으면 진짜 쉣. 아, 인명피해가 났어요? 와. 에어컨 틀고 밤새 주무시냐고. 예, 근데 뭐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에어컨 그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한 8월달 9월달 돼봐야 알겠지만 안방에서는 에어컨 하나만 틀어놓고 있으니까 라이프도 라이프방에서 에어컨 하나만 틀고 거실에서 게임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저 뭐야 전기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20만원? 막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관리비가 매년 여름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방송할 때 빼고는 잘 안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만 있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줄었어요 뭐 그래도 관리비 60만원씩 나오죠 60만원, 50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전기세도 누진세라 그래가지고 8월, 9월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아파트가 다 이제 그 저 시스템 에어컨 해놨잖아요 여기 53평이요 네 둘이 살기에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전기세도 올린다 뭐다 말들이 많던데 근데 집에 잡동사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가 내년에 6월달에 이사갈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면 5월달쯤에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사갈 집은 있는데 지금 공실이에요 뭐 월세로 돌려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살려고 1년 동안 그냥 계속 관리비만 따박따박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기 가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청라 바로 밑에 있는 곳이거든요 청라가 똑같아요 네, 여기서 막 한 2km? 1, 2km? 정도만 가면은 바로 나오는 곳이라서 그 가정동 SK 리더스뷰? 거기가 그 가정동 루원시티라고 하더라고요 루원시티? 예. 네. 거기서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샀어요 거기를 작년에 샀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도 한 40층 정도 되는데요 예 평수는 좀 많이 줄어들죠 근데 요즘 아파트들이 뭐 이렇게 막 50평형 40몇 평형 이렇게 안 지어요 30몇 평형인데 거기다가 이제 공간을 되게 넓게 잘 활용해 가지고 평수만 넓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 좀 넘어갈 건데 내년에 그 전에 이제 좀 집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려고요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소파를 사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사 가면은 그때는 이제 방에서 방송을 하고 또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가 그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예. TV 이렇게 벽걸이에다 지금 랄프가 있는 자리가 사실 TV가 걸려야 되는 자리고 제가 있는 자리가 이제 그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뒤에 TV를 보게 되는 약간 그렇게 보통 해놓는데 저는 이제 방송한다고 방송하는 거 좀 넓게 쓰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째 쓰던 침대도 다 정리할 거고 나중에 이사 가기 전에 조금 약간 미니멀하게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갈 거라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코트의 흑당근 마켓을 열겠습니다 예, 방송 장비 포함해갖고 별별 거 다 샀거든요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요 거의 쓰지도 않고 있었던 것들 집에 서큘레이터만 해도 막 3, 4개씩 됐었는데 남들 줘버리고 뭐 해버리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예, 싸게 올려가지고 바로 팔아버려야겠다 지금 안 그래도 저 바이크 라이딩 장비 자켓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져갖고 예전에 입던 것들을 지금 입으면 완전 아빠 옷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갖다 팔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그 제가 중고나라 이렇게 이용하는 거를 잘 안 해가지고 귀찮아갖고 예 좀 판매금의 총 판매금의 몇 퍼센트 떼주기로 하고 예 맡겼어요 예 아는 동생한테 이것도 팔아줘 저것도 팔아줘 하면서 예 위탁 위탁 맞아요 중고 위탁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계속 쓸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거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인방 세팅으로는 인방 세팅으로는 근데 많이 팔았죠 키보드도 팔고 마우스도 팔고 또 뭐 방송 장비 같은 거 몇 개 팔아 제끼고 모니터도 팔고
예, 이것저것 많이 팔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팔 게 많이 남아있고, 랄프 방 바로 옆에 창고처럼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 갖다 다 팔아야죠 이제. 꽉 차있어요 이거. 예. 믹서기요. 고속 블렌더 선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한 번도 안 쓴 거 있긴 하죠. 테팔 거. 예. 그것도 나중에 올릴게요.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갖다 사가시면 있어요? 되겠습니다. 있었죠. 아 맞다. 누나 줬었나? 맞아. 누나 줬다. 어, 다 줘버렸어. 내가 안 쓰니까 파는 거죠. 예. 있어봐야 애물단지고. 맞아. 있어봐야 진짜 애물단지라서. 뭐 헬멧 같은 경우도 안 쓰는 거 있으면 막 저 다 줘버리고 그랬어갖고. 살림을 줄여야 돼요. 남자 둘이 사는데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재미대가리 없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방구를 팔았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풍이나 쏘세요. 예, 제가 뭐 어제 그리고 엊그제 그런 발언 그리고 그런 태도의 변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풍선을 안 받을 것 같았나요? 풍선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제 방송 시간을 좀 짧게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분위기에 따라서 가지 않겠어요? 많이 받으면 또 많이 받는 만큼 하는 거고 많이 안 받으면 또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일찍 퇴근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힘을 빼고 방송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미부여 예. 확대해서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에 이렇게 열이 오르냐? 텀블러를 보고 계속 저기 하시는데 이게 뭐 투썸플레이스 거예요? 예. 네.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라고 하네요. 제가 형 생선으로 드린 겁니다. 핀텔 블랙 좀 하시죠? 매번 저러네. 매번 저러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한 두 번 정도 강태를 봐줬거든요. 천민업장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7월달 카드값이 미쳤더만요. 냉장고 사고 헬멧 사버리니까 헬멧도 하나에 막 80만원 이래요. 8-90만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이크 사고 뭐하고 했으니까 이번달 돈 진짜 많이 쓴 거긴 한데 예 오렌지맨이 되기 위해서 예. 요런 부츠 하나 사는 것도 예 요런 부츠 하나 사는 것도 56만원? 네 이제 모든 걸 이제 주황색으로 그리고 이제 예 자켓도 하나 샀어요. 왜 비싸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마우스 커서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뭐 시켰니? 아 이거 만두. 아 만두? 네. 어 여기에 이제 보호대가 들어가. 이거 자켓 자체는 12만원인데 좀 조용히 좀 해라. 아 이거 정말 저 그거 그냥 그대로 좀 넣어놓고 좀 저기를 해 하세요. 냉동실에 넣어야 되니까 빨리 넣으세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이거 그대로 그냥 넣어놔도 되잖아. 굳이 그 나중에 저기 하지 왜 방송시간 때 이렇게 나의 신기를 아 그만해. 일부러 그러네. 아 녹으면 안 되잖아. 늘 와봐. 만두 갖고 와봐. 녹으면 상하잖아. 아, 너 진짜.
너 나랑 척 지르려고 하는 거니? 아니 이거 너 고향만두 씨발 나 고향만두 싫어하는데 고향만두를 무슨 1kg를 샀어 1.8kg짜리 샀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싸잖아 아 씨발 우리 집 무슨 뭐 저기 김밥 나라 아니야 우리가? 아 조금씩 꺼내가지고 라면에 넣어 드신다 아니 이거 라면 꺼내서 먹을 라면 두 박스 처먹어야 된다고 씨발 아니 이거 말이 되냐고 고향만두를 세상에 1.8kg를 누가 사 보세요 냉동이라서 아니 이거 비비고만두 겨자만두로 사면 되지 나 이거 야 이거 만두 이거 라면으로 먹으면 별로 맛없어요 제가 살 때 물어봤잖아요 고향 만두로 사야지 고향 만두 말고 비비고 만두로 사야지 아니 물어봐서 이거 사라는데 아 씨발 올드보이야 뭐야 아 진짜 안 통한다 아니 형이 사세요 말 진짜 안 듣는다 아니 고향 만두 살게요 하니까 그래 고마워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바호님 예? 만두 꼭 끓여주면 잘만 먹을 거면서 키키키키 아니야 아니야 고향 만두는 아니지 요즘 누가 고향 만두 먹어 비비고 만두 먹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비비고 사야지 정말 맛을 모른다 아 맛알못 비비고 만두 맛있는 거 저도 알아요 닥치세요 예? 닥치세요 아니 그럼 금액 때문에 고향 만두 닥치세요 예? 말이 많아요 싼 걸로 사 싼 걸로 저 1.8kg 얼마인 줄 아세요? 아이 가만히 계세요 저 얼마 할 것 같아요 1.8kg 얼만데? 저 12,000원이에요 싸구만 그러니까요 잘했어 누가 시키지도 않은 물총을 샀어 거기다가 물총도 18,000원짜리 물총 군인 군대 물집 방지패드 이번에 행군한다고 시상해 쓰진 않았죠 근데. 쓰지도 않고 단 한 장도 안 쓰고 예 물총 저거는 이제 행군하면서 아니 워터밤 가지도 않는데 무슨 물총을 이렇게 야무진 물총을 샀어? 어 버블파이터 샷건 샀네 이거 아 샷건 산 거 아니야 딱총 샀어요 딱총 어 또 애물단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야 요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자켓 하나는 11만 8천 원 예 이색 살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검은색이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사고 여기다 이제 이걸 넣어야 돼요 어 보호대 어깨랑 팔꿈치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다 하면 한 18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검은색이 더 이쁘죠 어 아 어깨 뽕이 아니라 어깨 이제 그 원래 이제 사고 나면은 손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장갑이랑 보호대랑 이런 게 필요하죠 네, 등에도 있고 요추 보호대 뭐 가슴 보호대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아 왜 오랑캐냐고요? 그 제가 타는 바이크 브랜드가 좀 바이커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아요 빠따가 좋다 보니까 예, 뭐 오랑캐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랑캐 같다 예. 그랬습니다 좋은 말일까요? 잘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안경 벗은 게 더 나아요? 아니 렌즈 끼기 싫어서요 귀찮아 네 오늘은 먹방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밥을 이미 먹고 방송을 켰기 때문에 제 머리를 하고 싶다고요? 왜요? 요즘 남자들 머리 스타일 뭐 올라왔던데
자리하겠습니다.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자뚱이님 고맙습니다. 요즘 요거 아니에요? 랄프처럼? 요즘 머리 특. 이게 약간 예전에 투블럭처럼 클론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그냥 이마 까고 약간 정치인 머리 하려고요. 지금 딱 정치인 머리 아니에요, 지금 제 머리가? 예. 약간 맞죠? 국회의원 머리. 20대 때는 머리를 내리고 30대 때는 머리 올리는 게 맞대요. 네. 10대는 몰라? 10대도 한 20대의 머리 똑같이 하겠지. 태어나서 한 번도 탈색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좀 아쉬워. 약간 아이돌 머리 색깔도 있잖아요, 탈색해가지고. 예. 네. 초사이언 머리 색깔. 크림색. 네. 머리가 얇아갖고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될까봐 안 했죠. 맞아, 맞아. 저주받은 머리숱이라서. 브릿지도 안 넣어봤어요. 그냥 계속 검은색인 상태로. 그래, 그죠. 그나마 키가 크고 치열이 고르다는 거? 그게 장점인 듯? 그리고 덩치에 비해서 얼굴이 작아. 그게 장점이다. 제가 머리 둘레가 58cm예요. 재면은. 이렇게 해서 머리 둘레 재면 58cm. 덩치에 비해서 작은 편이죠. 예. 어깨 넓어. 위에서 이렇게 비추니까 그런 거지. 아, 뭐 비율이야. 뭐 좋죠. 비율은 진짜 타고났죠. 여자들은 자신감 없는 남자를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뭐 일단 특성도 있겠지만 키 크고 키 작고 어깨 좁고 어깨 넓고 뭐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기본 패시브가 자신감 없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냥 여자들은 찐따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도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남자들? 예, 그런 거 보면 좀 기괴하잖아요. 남자분들 한 번씩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예, 말도 잘 못하고 막 괜히 여자한테 막 불친절하게 대하고 일부러 막. 이쁜 여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속으로 다 꼴값 던다고 느낀대요. 워낙 수많은 남자들의 어떤 반응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아, 이 새끼 나한테 관심 없는 척 하네. 존나 가소롭네. 하찮다. 병신. 이렇게 생각한대요, 속으로.
그러니까 한 수 위에 있는 거죠. 예, 여러 남자들의 행동 패턴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로 인해서 그런 거고, 여자 앞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예, 하던 대로, 그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여자, 이쁜 여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야. 아, 오늘 카페에서 그거 봤어요. 콘돔, 여자한테 콘돔 주는 남자.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은데. 주작 같아. 저작권 껐다, 랄표. 예. You take? Yeah, sure. 가까운 모텔 가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거든요. 네, 방금 얘기하면서 호텔 가까운 호텔 어디 있지?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자가 너 정말이야? 그것도 있었어. 뭔가 그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거. 키 큰 남자. 160? 일단 저랑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160으로 170이야? 한규 남자 평균 13인데 남는다고 170이하가 작은 게 아닌가? 너 남자 소개받을래? 근데 70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작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160이나 165 정도면은 제 눈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친구 같을 것 같아요. 175요. 요즘 여자들의 원하는 이상형 키 표준이 한 180대니까 네. 175도 작게 생각할 수 있다. 키가 작으면 다른 게 크다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손이나 발이 거시파이크시죠 형남. 얘는 뭔데 자꾸 내 알고리즘에 계속 나오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오늘 8번 보네. 근데 또 클릭하게 되네. 귀엽긴 하네. 귀엽긴 해. 피프티 이제 좀 약간 지겹지 않아? 이제 좀 지겨운데 나는 그 걔네들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좀 지겨운 것 같아. 뭐 부모가 시켜서 했건 어쨌건 이미 뭐 이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거 다 즐긴 것 같은 느낌. 노관심이다. 용찬우가 뭐야?
요즘 자꾸 왜 자꾸 외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인방인이야? 누가 그런 거 얘기하게 돼 있지? 네, 브라운 나인. 면도기는 남이 쓰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커피 좀 더 주라. 커피 달달하니 맛있네. 달겠대요. 아니, 딱 방금 정도가 좋아. 해서 올게. 시력 저기 있어. 전자담배 특! 남의 거는 항상 맛있는 것 같아. 전자담배 특! 내 거는 존나 맛없고 남의 거 개맛있는데 이거 원래 그런가요? 나한테 전자담배를 한번 빨아보라고 권유하는 남녀들이 있어요. 한번 그래? 괜찮아? 남의 건 다 맛있는 것 같아. 내 건 더럽게 맛없고 남의 건 왜 이렇게 맛이 좋아? 여자들이 피는 전담이 진짜 그 좀 괜찮더라. 맛을 잘 고르나 봐. 믹스인가? 그게 좋아 보이던데. 권련이 엄마 이거 전담 말씀하시는 거죠? 후르츠 계열 그런가 봐요. 예. 어우 쌈배는 펴야겠다. 몰라 난 관련형이 뭔지 액상형이 뭔지. 뿜어서 피는 게 관심이 없어. 액상 그 기계로 쉬익 해가지고 하는 게 전달이. 권련형은 잘 모르고 권정열은 알아요. 재미없어요 님아. 짜증나요. 좀 짜증나게 좀 하지 마세요. 존나 재미없어 진짜. 아니 근데 난 존노잼 채팅을 쳤다 그래서 뭐 블랙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선 넘거나 무례한 사람들만 블랙을 드리는 거니까. 예. 계속 노잼으로 일관하셔도 돼요. 네, 오늘 몸무게 재보니까 오늘도 110kg던데요. 한 달 전도 110kg. 아유 돗대가 또 110고개 너무 고맙고. 근데 110kg에서 더 빠지진 않던데요? 예. 이게 내 적정 몸무게인가봐. 행군하고 몸이 좀 가벼워진 거. 아, 몸이 가벼워졌다기보다는 좀 건강해졌죠. 예. 허벅지도 되게 튼실해지고. 걷는 건 좋은 거죠. 여름에 걷는 건 좀 빡센 거 같고. 도쿄굴 재밌어요 님들아? 도쿄굴 추천 많이 하던데.
집에서 쉴 때 이제 그냥 도쿄 굴 같은 거 한번 봐보려고. 애니나 좀 봐볼까. 체인소맨 보세요. 다 봤어요. 그거 잘하셨어요. 근데 왜 저건 안 보시나요? 규면의 칼날은 안 보시나요? 규면의 칼날은 내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나오는 애새끼들이 다 가분수라서 싫어. 대가리가 크고 몸뚱아리가 약간 사등신 같은 느낌이라서 귀칼 애들은 좀 뭔가 정이 안 가. 난 팔등신을 좋아함. 예. 와, 애니 얘기하니까 채팅 올라가는 거 보소. 애니를 다들 좋아하시는 듯. 근본작 같은 거. 아니 일주일 내내 비 온다니까 애니나 좀 볼까 해가지고요. 방송 안 할 때. 애니요? 진격 거는 보다가 접은 이유가 뭔가 애들이 너무 가오를 잡아요. 예. 눈빛이 마치 다 막 장군급의 어떤 그런 군인의 그런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예. 다들 뭔가 너무 신념에 가득 찬 그런 눈빛만 하고 있어서 예. 보다 말았어요. 뭐 보냐고? 원펀맨은 재밌었어요, 확실히. 이번 종말의 발길 3시즌 나오는데 그거 보시죠. 랄프 씨. 예? 닥치세요. 아, 그거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취향 완전 달라. 예. 아니, 저는 좀 단순한 거 좋아하죠. 와시 떡들 채팅 올라가는 거 보소. 그냥 도쿄굴 볼게요. 마지막으로 뭔가 보면서 울었던 거는 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거 보고 엄청 울었죠. 그날 여자 팬 3명이나 있었는데 예. 쭈루룩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훌쩍거리니까 옆에서 다 쳐다보더라고. 시원하게 못 울었어. 좀 약간 영화관 나올 때 오줌 덜 눈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누가 쳐다보면은 울지를 못하겠어. 시원하게 울고 싶은데. 예전에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뭐였더라? 그 원앙 소리? 예, 그거 전 이제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존나 웃더라고요. 여자친구랑 둘이 갔었는데 내가 우는 걸 보고 계속 웃어갖고 개 짜증 났었어요. 그날 뒤지게 싸웠는데 예전 전 여자친구랑. 그냥 카페 갔는데 그냥 엄청 뭐라 했죠. 그냥 넌 네 볼 걸 봐. 왜 자꾸 내가 왜 나 우는 걸 계속 보냐고. 영화 보러 왔으면 영화를 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오빠 우는 모습이 너무 웃긴다고. 진짜 숨을 못 쉬면서 웃던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예. 깜깜하잖아 영화관이. 근데 앞에 이제 스크린에 비치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입 존나 크게 벌리고 막 저보고 웃는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예. 아니 범죄도시 3는 어디서 나온 거야? IPTV 나오는 거 같던데. 왜 넷플릭스는 범죄도시 3를 안 사냐? 영화 요약 그런 유튜브 보다가 아 진짜 이거 한번 봐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려고 넷플릭스 치면은 은근히 넷플릭스에 없는 게 너무 많아. 예. 네.
양들의 침묵 진짜 제대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한니발. 양들의 침묵이 디즈니에 있어요? 아씨, 디즈니 또 결제해야 되나? 후배는 진작 다 봤죠. 미션 임파서블 개봉했어요? 미션 임파서블 개봉한 지 3일 됐구나. 이제 탐 크루즈도 할아버지 아님? 60대 아닌가? 62년생이니까 나이 개 많네. 61살인가요? 와. 톰 크루즈가 61살이야. 미친. 예전에 진짜 한창일 때 바닐라 스카이랑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 나왔을 때 모습 진짜 지렸는데, 전성기 때 존잘 그 잡채였는데. 여기 나오네. 40년 전에 인터뷰 영상. Welcome to Dallas. It's nice to see you. I must tell you in all honesty. 와, 아나 상윤기 쳐돌았다. 진짜 눈 깊은 거 봐. When I went to see, or before I got to the film last night, I thought I a year ago was up to here in coming of age movies, and here we go with another coming of age movie. But the second paragraph of that is I thoroughly enjoy the film. 존재하네. 네이버 카페 오늘 점검한다고? 2시부터 5시까지? 게시글 댓글 쓰기 수정하기 삭제 등 작업이 제한된다. 뭐 기존에 올라와 있던 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 맞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건 볼 수 있으니까 상관없죠. 방송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네. 원빈은 영화 안 찍을 것 같은데. 아저씨 이후로 아예 활동을 안 하잖아. 미쳤다. 근데 CF 찍어놓은 게 겁나 많으니까 평생 벌어놓을 돈 다 벌어놨겠지. 원빈이 왜 태물이야. 원빈 취미가 집에서 게임하는 거라던데? 비디오 게임? 아니, 원빈 입장에서 영화를 찍고 싶지 않겠죠. 부담스럽겠지. 기대치가 많으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약간 래퍼들도 앨범 안 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쌈디도 그랬고, 지금 막 블랙도 그런 것처럼 정규 앨범 안 내놓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것처럼 팬들은 이제 차기작을 계속 기대하는데 그 기대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겠지.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네.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다 벌어놓은 후에 한량처럼 사는 거. 딘도 지독하다고? 아, 그러네. 딘이 미치긴 했지. 피처링을 했어도 그랬고 자기 앨범
낸 그 노래들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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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을 만하잖아. 뒷노래 중에 제일 별로인 거는 인스타그램이고 나머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맞아, 명반 그 잡채지. 생긴 것도 잘 생겼는데 거기다가 실력도 좋으니까 보컬적으로도 그렇고 랩도 잘하고 미쳤지. 재능충이지. 유일신 코양이시여 자리하겠습니다. 팬가 고맙습니다. 어, 나 인스타그램 별로더라.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솔직히 막 크게 귀에 꽂히진 않더라고. 페이스북은 재미없어요 님아, 그만하세요. 네. 저는 아 저는 이제 진짜 앨범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예 나중에 버스킹이나 한번 하죠. 예. 재미있는 소식이요? 재미있는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소식은 있죠. 예. 재밌는 소식은 바로 마머시 아이스크림 먹는 소식이에요. 이 새끼들 존나 귀여운 것 같아. 이 새끼들 존나 하찮어. 아씨 미치겠더라. 나 이 채널 구독했음. 돌겠다 진짜. 얘네가 설치류인가요? 마멋. 존내 귀여워. 네, 맞아. 얘가 그 악 소리 지르는 거 그 밈에 나온 동물 맞아요. 샤워한 영상도 있네. 아 이거 별로. 초코. 원래 제가 쿼카 좋아했는데 고르셋. 얘네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으려나? 그쵸, 구독할만 하지.
아니 쇼폼 막 계속 보는데 쟤네들 나오면 그냥 돌릴 수가 없더라고. 너무 귀여워갖고. 네, 메가톤. 원래 난이도 낮은 애완동물 뭐가 있나 해가지고 예전에 알아봤었는데 토끼를 키우래요. 토끼는 뭐 딱히 외로움도 많이 안 느끼고 그냥 먹이만 제때 주고 걔네들 똥도 치우기 쉽다 그러더라고. 똥도 약간 환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비비탄 같은 거 막 난 그 똥 싼다 그래가지고 그 치우기도 쉽고 그래서 토끼가 난이도가 낮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왜 토끼를 안 키웠냐면은 주인을 못 알아본대. 그래서 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주종관계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한다면은 예 어디서 배운만득하게 밥 주고 똥 치워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주는데 주인한테 고마운 걸 모른다? 전 그래서 제일 싫은 애들이 고양이. 고양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 약간 친구로 인식한다며. 주종관계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제일 무난하긴 하지. 토끼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키우려다가 말았었는데 솔직히 마멋 정도의 귀여움이라면 쟤네들이 나를 주인으로 알건 뭘로 알건 알바 아님.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웃음벨이기 때문에 저항 없이 터지기 때문에 얼굴만 쳐다봐도 저항 없이 터질 것 같아서 마멋 같은 애들은 진짜 키울 수 있으면은 키우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존나 귀엽잖아. 검색을 해볼까요? 마멋? 마멋 분양 검색을 했는데 개인이 분양받긴 안 돼. 개인이 분양은 못 받는데요. 저는 기관이나 그런 데서 가능한 동물원. 와 얘네 약간 고급종인가봐. 현지에서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거래를 못하니까 한국으로 온다면 동물원용으로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겠는데 개인이 키우는 용도로는 절대 안 된다네. 키우다가 버리면 생태계 문제 생기니까. 아 근데 저 쟤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쟤네들을 자연에다가 풀어놨어. 쟤네들이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건데 대체? 어?